네, 일단 후에님 모셨습니다. 에타님만 오시면 바로 웜업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롤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좀 연습하느라 좀 바쁘실 것 같다니 네, 참가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손이 안녕하세요.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 네. 어디서 그런 허위소문을 퍼뜨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 네타님도 오셨습니다. 바로 워크 경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 바로 네타님한테 첫 번째 웜업 선곡이 넘어갑니다. 원하실 경우 스킵이 가능하시며 자유 선택입니다. 각각 한 곡씩 네, 자유롭게 플레이 하실 수 있으며 네, 플레이 타임에 렛츠 플레이가 나왔네요. 네, 업데이트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포로스케랑 마라시 짝이 네 곡이죠 곡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피아노랑 일렉스랑 적절히 절묘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아마 플레이하시는 분들 되게 재밌게 플레이하실 거예요. 플레이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볼 수 있듯이 참 신나는 곡이죠. 그렇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나중에 한번 플레이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신다고 꽤나 애를 먹으시는 것 같네요. 아, 됐네요. 네. 네, 두 분 준비하시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이게, 클라에서 이제 밑에 멀티플레이어 채팅방이 뜨네요. 개념 패치. 자, 두 분 다 준비가 되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먹었고 네타님이 선곡하셨죠? 마라스케이의 플레이 타임. 어우, 이 배경을 다 여기서 보네요. 뭔가 조금 매칭이 안 되는 빛이죠? 노래랑 그렇죠.
뭔가 비즈니스는 굉장히 이제 평화로운 이제 시골 이제 정자에 앉아 있는데 노래는 바짝바짝 뛰어다니는 칩튠이죠, 칩튠. 그렇습니다. 쇼슬라 점프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패턴들이. 일단은 후에닌 점프하시면서 살짝 로트 미스가 있으셨던 것 같네요. 노래 중에 총소리가 들리는데요? 뭐 리믹스다 보니까 뭐 그 정도야. 신기하네요, 노래가. 자, 중간에 방금 스페시 연타까지도 지나갔고요. 네타님은 아직도 포동 중이십니다. 후에님이 좀 따라가기 벅찬 모습이죠? 요즘 그 새로 나오는 맵 패턴들은 전부 다 이렇나봐요. 스페이싱 간간히 넣어주고 점프, 롱점프는 그냥 기본에다가. 좋게 말하면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나쁘게 말하자면은 꽤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웬만해서는. 그리고 너무 뭐라 해야 되냐,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정신없다라는 느낌인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렇죠. 리딩이 조금 많이 힘들죠,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어느 아무래도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싱글 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양타를 써야 되는지, 이게 지금 맵핑 스타일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원인은 아마 두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맵핑되는 곡들의 AR이 높아졌어요. 소수점 제조가 그렇습니다. 도입되면서 AR이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박자로 느껴지는 곡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빠른 박자로 느껴지게 되면서 약간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서는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스페이싱이 박자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아주 옛날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그런 스페이싱이 연타기보다는 그냥 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돼버리니까 박자를 잘 보면서 리딩까지 같이 꼬여버리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제 스페이싱 연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거의 그냥 기본 맵핑 스타일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저는. 저도. 자, 이렇게 첫 번째 워밍업이 끝나게 되었네요. 네, 후에님 웜업 스킵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선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웜업을 스킵하신다니,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웜업을 스킵하시는 분이 나오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의외네요, 굉장히. 자, 어쨌든. 스킵해서 좋을 거라고는 이제 체력 보존이죠, 아무래도. 아무리 손풀기라고는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멀티에서 플레이하는 거다 보니까 살짝 긴장이 되게 마련인데, 그거를 오히려 안 하려고 이렇게. 그렇죠. 아코님이 제일 높게 나왔네요. 네. 자, 손풀기가 끝난 후 두 선수는 각자 롤을 하여서 높은 쪽이 3핑, 낮은 쪽이 3뱅권을 가져가게 되죠. 네, 네타님이 21포인트, 후에님이 58포인트를 굴려줘서 네타님의 3뱅권을 먼저 획득하게 되셨습니다. 자, 시드런 레코드 히든 벤이 나왔네요. 자, 후에님은 피션 하드락 맵프를 벤을 하셨습니다. 다들 피션을 굉장히 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네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곡이 길고 빨미시 자주 나는 곡이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좀 커서 많이 벤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는. 저도 역시 이 맵이 많이 벤이 됐었는데요. 딱 한 번 빼고는 다 벤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AR8이 풀리긴 풀렸는데 아무리 이 두 분은 할 것 같진 않죠? 오, 이거 처음 나오네요. 처음부터 프리곡을. 아코님이 그 영어 제목을 좀 읽어주시기를.
아, 별로 읽고 싶진 않은데. 네. 네, 지저스피의 데스 슈드 낫 테이크 디 인세인 난이도가 나왔고요. 프리모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누군가 이제 히든이나 또 하더라고요. 또 볼 텐데. 하드락을 거시겠죠, 아무래도. 새로 보면은 하드락을 거실 텐데. 네. 후회님이 과연 이게 노모드로 계속 하실지, 아니면은 모드를 걸어서 따라가실지, 이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되겠네요. 아마 건담의 히든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히든을 건다면은 이 맵의 포인트라 할 수 있는 중반부의 연타에서 짝수 연타가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그쵸. 아마 살짝 말리지만 않으면은 아마 플콤을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념스러운 일요일의 첫 경기. 준비가 되신 건가요? 내가 로비에 들어갔어야 되나? 지금 클라이언트를 켜서 준비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준비되셨네요. 바로 첫 번째 본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대로 투르네미님의 예상대로 네타님이 하드락을 걸고 후에님은 의외로 논픽을 하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네타님한테 걸림돌이 될 것만한 건데 정확도가 얼마까지 내려가느냐거든요. 근데 네타님은 역시 하드락이 주력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기대라기보다는 아마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에님이 왜 이거를 택했는지도 조금 예상이 가는 게 일단 자신은 확실하게 풀콤을 할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상대 미스를 받아 먹겠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하드락이 메리트가 네. 많이 없죠, 생각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뿐만이 아니라 정확도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디스어드밴티지를 많이 받고 동시에 뻘밑도 많이 작용하거든요, 하드락의 특성상. 이 맵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뻘밑을 낼 정도로. 중간에 은하님이 아마 연타를 미스내지 않은 이상은 괜찮을 거라 봅니다. 하드락의 특성상 이게 정말 랜덤성이 커서 특히 멀티에서라면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거든요. 이제 그걸 해내는 게 하드락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그 후에님의 노림수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예, 실패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면 충격이 좀 크죠? 그렇죠. 아무래도 방송 클라이언트 오류가 자주 튕겨요 이게. 예, 자주 튕기나 봅니다. 디자인을 바꾸는 게 낫겠네요. 어느 정도는 디자인보다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8초마다 반복되는 시스템이라서 좀 시간초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후에님은 이게 프리모드라고 해도 SS를 잘 유지 중이시거든. 중이시고요. 오디오 8이던가요? 네, 오디오 8이고요. 방금 전에 브레이크 타임에 잠깐 봤듯이 둘 점수에 아직 13만 점 차이밖에 안 나요. 하드락을 건 거 치고는 그 차이 안 나죠?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아, 후회님이 먼저. 네. 이렇게 되면 거의. 후회님이 이기려면 대단히 지금 당장 틀려야 되죠. 그렇죠. 거의 붙였다고 이제 다 되거든요.
자, 마지막 키아이 타임. 저도 동시에 콜라가 튕겼네요. 근데 저만 튕기면 되는 건가요? 아, 저는, 저도 클라이언트 넣어놨기, 그 스킨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 저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저런. 이렇게 되면, 어, 예타님 틀리시긴 하셨지만, 이렇게 경기 큰 지장 없죠? 이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극 후반에서 틀리셨기 때문에, 점차가. 두 배까지 많이 하더라고요. 후에는, 후에님은 아쉽게도, 아, 네타님의 조금 실수를 노리셨긴 하지만, 동시에 자기도 이제 미스가 아쉽게 되면서, 노림수가 실패로 나갔죠. 네. 네, 돌아가게 되었었죠. 네, 이렇게 첫 번째 공기 끝났고, 첫 번째 곡 네타님이 가져가시면서 1대0으로 리드 하시고요. 다음 선곡은 네타님 선곡이죠? 아무래도 하드락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다시 프리모드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저는 고른다면 하드락 매플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봄파이어 같은 거. 아 역시. 근데 하드락 매플 나왔네요. 이거는 매 거의 한 월드컵에 꽤나, 꽤나 자주 나왔던 일이죠. OKT에도 종종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크라이오의 맵 스타일이 고드라지게 나타나는 맵 중에 하나인데, 슬라이더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특히 하드락을 하면은, 그, 오른쪽 구석 부분에 슬라이더가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대응하기 깔끄러운 맵 중 하나입니다. 아, 특히 하드락을 걸었을 때는, 와, 예. 그렇죠. 하드락, 또 작기 때문에 에임이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AR도 10인데, 쇼슬라까지 겹쳐져가지고, 약간 변수가 많은 곡이긴 해요. 그런데 바로 이 곡이야말로 하드락을 못하면 힘들어 할 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타님이 꽤나 좋은 선곡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 동시에 후에님이 하드락 매플을 밴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드락에 조금 자신이었다는 거를 좀 밝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타님은 하드락으로 조금 후에님을 조금 공략들을 해서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따가게 이러한 매플을 이제 선정하지 않으셨나 합니다. 이제 후에님은 관건이 뭐냐면은 다음 선피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선곡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관건일 거예요. 자, 일단 두 번째 경기, 본 경기 네타님의 선곡이고요. 어? 네타님이? 일단은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후에님이 또 혹시 몰라요. 끝까지 풀콤을 치게 될 경우인데 네타님은 이제 그 혹시 모르는 것 때문에. 그쵸? 진짜 몰라요. 혹시 모르는 것 때문에. 왜냐면은 그 슬라이드 부분에 같이 틀려버리면 후에님만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점수차가 이제 10만 점 정도 차이 나기 시작했죠. 아무리 이게 네타님이 압도적으로 정확도가 좋으시다고 해도 스탠은 결국에는 코모 게임이거든요. 근데 20코모 정도면은 곧 뒤집힐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타님 지금 99.5 3퍼 유지 중이시고 후에님은 지금 97퍼 갓 올라오셨는데 다시 내려가셨어요. 네. 이게 근데 곡 길이가 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홈버스를 좀 극복하실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긴 하네요. 아니, 한 3분 정도니까 적당한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잡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게 콤보스가 의외로 비중이 너무 커서, 스탠은. 이제 한, 그래도 40만 정도 다시 차이 나기 시작했죠? 후에님이 약, 정확도가 한 94%, 95% 이 정도 떨어지지 않는 한, 잡힐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관건인 그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문제 슬라이더 부분. 그렇죠. 이 코러스가 이제 들어가는데 코러스 끝날 때쯤에 옵니다. 후회님 은근히 잘해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자, 쇼슬라 패턴 다 넘기셨고요, 둘다. 이제 한 번 더 있어요, 한 번 더. 자, 일단 네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 초반에 그 미스터 후회님이 여기서 슬리심으로써 이거 뒤집어 졌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정말 아프게 되죠? 첫 번째 슬라랑 두 번째 슬라 다 넘기셨는데, 여기 미스가 났어요. 아, 아쉽게 이렇게 끝나게 됐네요. 아, 후회님은 진짜 정말 아쉬우실 겁니다. 진짜. 단 몇 콤보 남겨놓고 이렇게 틀려버리면은, 플레이어들의 멘탈은 상당히 듭니다거든요. 그렇죠. 왜 틀렸지 하면서. 아, 이렇게 아쉽게 점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아주 그냥 기이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타님이 2-0으로 리드 중이시고, 다시 한 번. 이번엔 이번이 네타님 선곡이었고, 후회님 선곡이죠, 이제? 그렇죠. 이제 후회님은 노림수였던 프리모드를 다시 한번 선곡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모드를 한번 노려보면도 하죠. 근데 키친에는 꺼내면 안 돼요. 키친에는 여기서 히든 하드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키친에는 꺼내면 안 돼요. 글쎄요. 한번 봅시다. 프리모드도 제 개인적인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친에가 아닌 프리모드면 돼요. 나머지 하나면 됩니다. 키스는 안 돼요. 키스는 히든 하드락이 나오기 때문에. 미션 RK 같은 아스키, 거라든지. 아스키. 의외로 노모드 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히든 핑. 네, 오히려 그게 더. 와, 나왔어요. 안 되는데.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와버렸어요. OD6의 키스네너 요미일이. 저는. 히든을 하신다고 해도 히든 하드락이 밀릴 수도 있는 곡이기 때문에. 몰라요, 이거. 후회님이 절대로 유리한 선곡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글쎄요, 제가 라발스님이랑 멀티를 했었는데, 네네네. 제가 히든 SS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발스님 역시 하드락 106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정확도 내기가 쉬워요. 이게 히든 하드락이라는 게, 또 뭐라 해야 되냐? 애매한 게, 이게 어디서 미스가 났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지만 아 멀티에서 히든 하드락이라 근데 이 맵이라면 가능합니다. 이 맵이라면 네. 이 맵이 OD가 낮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세 번째 곡 시작했고요. 네타님은 의외로 이러면은 좀 불리할 텐데 일단 두고 보죠. 히든 빼시고 하드락만 거셨네요. 왜냐면 이제 후회님이 모드를 네. 걸지 않으셨기 때문에 굳이 걸 필요를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확도 환영선이 후하기 때문에 노모드나 히든에게는 절대적으로 유효한 프리 모드들이 바로 이건데요. 하드락 역시 다 해봤자 OD에서 8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노모드 치는 느낌을 칠 수 있어요. 자, 왕복 점프 패턴이랑 오이언타 패턴 나오고 있죠? 현재 두 분 다 SS 유지 중이시죠. 점수 차이 약 10만 점 차이 납니다. 똑같은 SS지만 하드락의 위험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곡도 길어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과연 후회님의 노림수가 과연 어떻게 들어갈지 한번 봐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 네타님이 미스를 낼 만한 요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커서도 흔들림이 없고 완전 간결하고 깔끔하시거든요. 그 순간에 펄미스를 한번 노려본다는 거죠. 후회님의 노림, 지금 노림수는. 근데 그게 이 맵이 아니라 아스키를 골랐으면 그나마 좀 어땠을까 싶네요. 자칫하면 본인이 미스가 날 수도 있거든요.
아까 그 프리모드의 제림이죠. 그러면은 그렇죠. 자, 두 번째 브레이크까지 두 분 다 SS. 점 차이는 약 30만 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OD가 낮은 곡은 웬만해서는 프리모드에서는 잘 안 보여요. 일단은 곡 길이가 길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해님의 경우는 히든이라도 버셔서 에타님이 히든 하드락을 좀 유도해보는 게 어땠을까 하네요. 네타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하드락 유저시라서 지금 오히려 호해님 쪽에서 지금 대기 하나 나왔죠? 그렇습니다. 판정선을 보세요. 와, 저게 중앙으로 저렇게 가네요. 오디가 8.4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슬라이더 픽만 안 나면은 되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거 스핀이 꽤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스핀 끝나고 아직 노트 남아있어요. 손 넣으면 안 돼요. 뭐, 다들 연습을 해오셨으니까, 뭐,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플렉싱 분들은 아직, 하긴, 관전으로 보시기 때문에, 뭐,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 스핀 빨리 돌리셔야죠. 네타님, 아! 안 죽으셨습니다. 어? 죽으셨나요? 안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 빼일 나오셨네요, 네타님? 와, 스핀에서 죽었네요. MP 한번 확인 들어가죠. 저 지금 IR 시켰는데, 페일 됐다고 나왔습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시나요? 이거 설마 와, 알고 그러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시고 한 것 이렇게 같은데요? 가져가시나요? 와, 미쳤다 진짜.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 결과가 SS를 세상에 스킨을 그게 그 맵의 특징이라는 게 하드락을 걸면 마지막에 스킨에서 죽어요. 늦게 돌리면 그 맵의 특징이었던 것 중에서 하나였는데 네타님이 이걸 한 번도 플레이를 해보시지 않으셨나? 는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또 강과에서 1점 이렇게 험하게 내주게 되나요 후회님한테. 아니요 네타님이 마지막에 스핀에서 죽으셨습니다. HP 드레인 때문에. 이 하드락의 매플의 특성상 그게 마지막에 스킨을 한 400 정도로 유지하지 않으면 죽는 매플이었거든요. 자, 어쨌든 네타님의 성공이고요. 나이프 파티의 본파이어가 나왔네요. 본파이어가 나왔네요. 이거 미스 웬만해서는 안 나왔던 곡이죠, 선수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후회님은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게 방금 전에 점수 하나 딴 게 후회님의 전화기 보게 될지 아니면 한 겨울 낮에 꿈이 돼버릴지는 몰라요 지금. 고양이가 잠시 들어와서 어쨌든 자 바로 어이가 없었죠. 와 이거는 솔직히 그 식스센스급 반전급 아닙니까? 아, 네. 그거보다 더한 것 같은데요. 아무도 그런 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본인조차도 예상 못했어요. 3대0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위치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네타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죠. 자, 어쨌든 네 번째 아마, 경기 시작했고요. 아마 이겼다고 생각해서 스피를 천천히 돌리지 않으셨나 좀 네.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본파이어를 고르셨는데 여기서 과연 저 또
똑같은데 후에님이 2000점가량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네타님이 지금 후반부에 100이 뜨셨기 때문에 후에님이 지금 더 앞서 계시죠? 이게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타... 역시 코러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연타에서 이제 여기에서 또 안 가는 게 중요하시죠. 아, 두 분 다 넘기셨고요. 아까 후에님이 첫 하드락 선곡에서 보여주신 걸 보면은 후에님도 하드락을 못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확도 유지에서는 이제 네타님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걸 지금 경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디가 10이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원본 노모드도 오디가 9인 곡입니다. 아직은 후에님이 앞서가고 있죠. 중간에 한번 넘어갔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아, 오히려 네타님이 확도를 많이 가셨네요. 이제 방금 후에님이 콤보 하나가 콤보 하나 미스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콤보가 네.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후반으로 감아가서 네타님 유리하겠죠? 그렇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드 애플의 특성상 그리고 이제 곡이 짧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콤보보다는 정확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 후에님 연타 부분에서 많이 가르셨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점수 차가 15만원으로 차이하기 시작했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없거든요. 이대로 끝나요. 네. 이렇게 된다. 투컴 상태로 끝나게 되었네요. 다만, 네타님이 좀 더 정확도가 높게 끝나시는 바람에 점수 1점을 더 따내시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네타님이 푸시를 주셨는데 100% 페일. 예. 지금 꿈과 같은 스샷을 주셨죠. 자, 이번에는 후에님의 선곡이죠. 여기에서 잘 고르셔야 돼요. 자칫하면 이제 네타님의 지금 3대1로 매치포인트 상황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후에님이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초콜릿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맵풀이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프리모드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아마 나온다면 히든 맵풀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둘 다 히든으로 그렇게 딱히 의미 있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니 오히려 노모드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다고 근데 빅머니나 아크가 나올 확률은 없을 것 같고요. 둘 다 꽤나 손을 타는 면이기 때문에 힘들죠.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아... 빅머니가 나왔어요. 네. 후에 입장에서는 아 지금 3대1인 상황인데 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번 질러보자 이런 심정으로 한번 그죠 완전 질러보자죠. 지금 이거 질러보는 거예요 한번. 왜냐면은 여태까지 풀콤 자리가 없습니다 대회에서. 아 그런가요? 없었죠? 아 없죠 맞아요 그 간격이 넓어지는 그 짝수 단타랑 후반부에 나오는 갑자기 빨라지는 슬라이더에서 다들 틀리셔서 확실히 풀콤자가 없긴 하셨네요. 과연 이 두 분 중 하나가 첫 풀콤자가 되실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후에님이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넘어가실지가 진짜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네타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순전히 운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다른 배프를 섣불리 골랐다가 내가 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질러보자 이런 심정으로 한번 고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쁘지 않은 픽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일단은 나쁘진 않아요. 네, 다섯 번째 경기 시작했고요. 다만 여기서 틀려버린다면 끔찍한 악몽으로 돌아오죠, 이게. 그렇습니다. 틀리면 이제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캐자저가 정말 정말 무섭거든요. 네, 불지옥이에요, 불지옥. 이대로 떨어지면은 꿈도 희망도 없어요, 지금. 올라가야 돼요, 이건 무조건. 두 분 다 지금 정확도가 낮아요. 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풀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정확도는 그냥 부가 여부예요. 첫 번째 키 아이템 나왔죠? 두 분 다 무사히 콤보를 이어가시네요. 오히려 이제 노모드 웨플에서는 후에님이 좀 더 높은 정확도로 콤보를 쌓고 계십니다. 여기도 은근히 많이 틀려요. 너무 갔네요. 다들 여기는 넘기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중만 패턴부터 거기가 이제 고난이죠. 진짜 별을 그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 너의 멘탈도 별이 된다. 네, 그런 암시가 안쪽에서 날아가 버리죠. 저 그렇죠. 멀리 갑니다. 그렇죠. 이 순서 별 나와요. 그전에 틀리면 안 돼요. 틀리더라도 별에 맞춰 틀려야 돼요. 그전에 들리면 이제 굉장히 손해이기 때문에. 자. 둘 다 또 넘겼어요. 오, 부풀. 부풀 상당히 안정적으로 넘기셨죠, 간다. 이제 짝수. 홀수 짝수 번갈아서 나오면서 꽤나 힘들죠?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오, 빅머니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 후회님이 먼저 틀렸어요. 네타님 콤보 이어가나요? 네타님 콤보 이어가시나요? 슬라이더. 오케이. 자, 다 넘기셨고요. 네타님 굉장히 신나시는데? 네타님이 지금 별을 열심히 지고 계세요. 아, 후회님 노림수가 이렇게 부러지네요. 네타님 신나셔가지고 지금 슬라이더 마구 빗나가죠, 지금. 그렇습니다. 신나셔서 지금 막 승리 기쁨을. 네, 틀리셨어요. 아, 틀리셨어도 헬만 안 쉬면. 네, 24콤보 남겨놓고. 이거 명예 쿠폰 봐야 됩니다, 이제. 정확도를 보세요, 정확도를. 후엔이 그것도 플라미스였네요. 아, 후회님 안타깝게 됐네요. 정말 빅머니에서 이렇게 잘해주신 거는 두 분이 처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회님이 아깝게도 슬라이더 뷰스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점수가 지쳐지시면서 네타님이 4-1로 승자조로 올라가시고 후회님은 아쉽게도 패자조로 내려가시게 됐습니다. 네, 후회님이 지셨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것도 계속 말하는 거지만 저희가 더블 엘리미네이션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이제 후에님은 패자조로 가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되십니다. 네타님은 이제 승자조로 진출하셔서 8강 안착에 이제 성공적으로 가셨고요. 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